또 보완사항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이번에는 심상정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. 1분.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새벽 전격 회동을 갖고 단일화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두 후보는 마지막 TV 토론 직후인 오늘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만나서 2시간 반 정도 회동을 갖고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. 그 결과 합의를 도출해내고 오늘 아침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. 뭐 그 공학적인 프로세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저 안 후보께서 좀 잘 아시고 좀 저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저는 이게 네. 정말로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는 네. 겁니다. 사실.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니 놀라운 말씀을 들어서 그건 제가 이따가 또 주도권 토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.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.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. 내가 이 땅에 혁명을 일으키고 벌린 사업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아직 갈 길이 먼데 이상만 가득 찬 언론들한테 내 방해를 받아야 되겠어? 아닙니다, 그렇게! 각 부처 장관들은 나랑 먹고 좀 다녀봅시다. 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절대 좀 까먹을 거야. 뭐 노국당이 어떠다고요? 이비케가 어떠다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